목사님 인사해 주세요. 샬롬 샬롬 샬롬. 이야 아름답습니다. 아, 저와 함께 이 아틀란타에 있는 아름다운 댐 호수를 한번 구경하실까요? 너무 아름다워서 네 강에서 이쪽 댐 쪽으로가 더 아름다워서 보여드리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저쪽 보시죠. 자 아름답네요. 네, 아니 또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고 또 나무 밑에 벤치도 있고요. 좋습니다. 샬롬 샬롬. 아틀란타에 오늘 소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를 만나고 꿈꾸는 것 같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저를 환영해 주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. 저를 보고 다들 우시고 또 제가 메시지 전하는 가운데서도 막 펑펑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멀리 있는 이국 땅에 태평양 건너 15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만 올 수 있는 이 거리에도 이 코프소TV라는 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 축복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.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시대를 우리 주님이 만드셨을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신부들을 각 그 소수지만 이렇게 깨우시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마지막 언약의 성실을 위해서 옥합을 깨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그 샬롬 올드 미션이라는 고하나 목사님이 대표신데 이스라엘에서 만났거든요. 근데 또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저게 알리아 헌금하라고 봉투도 주시고 자기 성교회가 또 헌금하는 거니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환영을 받았어요.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서른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이쪽에 또 자리를 잡고 계셨고 그래서 이곳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소르스 목사하고 저는 마치 그 형제 브러더의 그런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맺음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손 잡고 같이 알리아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만남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코프소TV 시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또 집회도 함께 참여하고 할 건데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. 강력하게 성령의 그 기름이 떨어지도록 불이 내리도록 그리고 안수할 때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수송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.